제가 한조입니다. 그냥 한조라고 부르시오. 도련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 수작질 좀 그만하시오. 계속 눈웃음이나 흘리면서 쫑알 쫑알. 내가 일본의 거상이라 마음이 좀 동하오? 윤강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다시 나한테 그 조선놈 이름 갖다 대지 마시오. 나는 박윤강이 아니오. 박윤강은 죽었네. 새로 태어나는 걸세. 그게 복수를 향한 자네 첫걸음일세. 너를 부른 자에게 가서 구해라. 내가 기다리겠다고. 죽은 박진환이 총을 들고 설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너? 박진환의 아들 박윤강이다. 그럼 연하는요? 그 아이가 내일 밤 마포나루에서 배를 탄답니다. 청나라로 팔려간답니다. 청나라로 팔려가든 일본으로 팔려가든 내 알 바 아니오. 한조가 나타난다면 그자가 바로 박윤강이다. 오라버니. 잠시만 협조해 주시지요. 신원만 밝혀주시오. 누구십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시지요. 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배를 지켜봐라. 나머지 따라와. 아니요. 당신은 경기보상 도접장이 아니시오? 예. 그만 풀어주시지요. 수상한 자가 총을 쏘고 도망쳐서 쫓던 중이었소. 그럼 총잡이는? 달아났습니다. 저쪽으로. 다른 수상한 놈들은 못 보셨습니까? 어린 노비들을 데리고 있는. 글쎄, 못 봤어. 가자! 놈의 얼굴은
확인 못했습니다. 빨리 해라! 소도둑 놈들 돌아오기 전에! 마다 수인아, 한 포교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연아가 조금만 더 살펴봐요, 오라버니. 저기 문이 열려 있어요. 저기만요. 알겠다. 그럼 얼른 보고 돌아가자. 자, 오라버니 저쪽을 살펴보세요. 전 이쪽을 살필게요. 조심해라. 어서커에 풀어줘라. 인질이 필요하면 내가 인질이 되어주마. 그러니 그 아이는 건들지 말거라. 저기다, 확인해라. 수인아,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총잡이를 만나다니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괜찮으냐? 많이 놀랐겠구나. 예, 호경 오라버니 덕분에 다행히. 헌데 연하는요? 끝내 찾지 못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소란한 틈을 타 달아난 것 같소. 여기 있었던 건 맞습니까? 모르겠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미안하구려. 본의 아니게 포도청이를 방해한 것 같소. 너한테도 미안하다. 연하라는 아이를 아직도 찾고 있었구나. 예, 노비 매매꾼들이 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연한 제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우리도 그만 가자.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구나. 고마워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덕분에 다행이. 헌데 대체 어쩌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다 정말 그 총잡이가 오라버니를 인질로 잡기라도 했다면. 모르겠다, 나도. 그 순간엔 그냥 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 포교가 아니었다면 우리 둘 다 무사치 못했을 거다. 예.
헌데 그 총잡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를 해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해칠 생각이 없었다니? 그냥 그랬어요. 그때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 말거라. 널 인질로 잡은 자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느냐? 그렇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진.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거라.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자꾸나. 아참 나리, 이제 그만 좀 일어나셔요. 나으리,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어서요. 조금만 더. 아. 아유, 너도 조금만 더 자거라. 참. 서로서로 오키다라 도우데스카, 한조상. 今日は 紹介所の 開場日ですよ. 진짜 죽구나 죽겠구만. 아시다시오. 한조상. 한조상. 아, 왔다. 왔다 때 봐. 오기로 가라. 아, 말이 조심하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른 저녁 기생 하나를 데리고 방에 들었습니다. 방금 그 기생년 방에서 함께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오는 기자입니다. 밤사이에 대문 닫힌 뒤로는 아무도 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나가보거라. 지켜보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짐작만으로는 안 된다. 야마모토의 신임을 받는 자다. 상단에 통문을 돌려라. 예. 마포에서 활동하는 노비 매매꾼을 찾아라. 수인이 말이 맞다면 연하라는 계집이 그 자들한테 있다. 안조가 박윤강이라면 자기 동생을 보고 외면할 수는 없을 거다. 예. 그럼 연하는 결국 못 찾은 겁니까? 아, 확인 못했다. 갑자기 도접장에 나타난 바람에 놓쳐버렸다. 도접장이요? 아니 도접장이 거길 왜? 인방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더구나. 하필이면 어제예요? 좀 수상한데요? 알아봐야지. 넌 좌포층에 좀 다녀오거라. 예? 그게 무슨 일로? 연하를 찾기 위해서 만날 사람이 좀 있다. 방에 서찰이 있으니 가져가 전화가라. 예. 이제 들어오는구나. 그 상에서 하나 열었을 뿐인데 무슨 선물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 약속한 것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았어. 고맙게 잘 쓰겠어. 그나저나 이 상에서도 열었으니 우리도 하루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요. 물론이지요. 바라던 바입니다. 자, 그럼 폭파 시연도 미루지 말고 빨리 진행합시다. 시연은 화약이 준비되는 대로. 준비됐어. 화약 재료는 내일 들어옵니다. 예. 내일이요? 뭘 그리 놀라시오? 기다리던 바 아니오? 예, 그렇지요. 언제쯤이면 되겠소? 난 내일 당장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안 됩니다.
따로 준비를 해야. 화약 기술자도 있고 화약도 있는데 뭘 또 준비합니까? 그건 정말 모르시는 말입니다. 재료만 있다고 되나요? 그걸 폭약으로 만들려면 배합도 해야 하고 또 건조도 시켜야. 아, 알았어. 그래서 며칠이면 돼요? 글쎄요, 한 열흘? 사흘 주겠어. 너무 짧습니다. 자, 접견실로 갑시다. 술 한잔 해야지요. 네, 그러시지요. 私は残って 仕事の 続きを. そうか. 分かった. 後で. 자, 아 글쎄 그것이 밤새 어찌나 나를 괴롭히던지 이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일어났다. 그러셨군요. 하여튼 이 청풍강 기생들은 나만 보면 다들 그냥 하도 달라붙어서 이젠 들어가기가 겁이 날 지경이요. 다들 한조상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뭐 그 아이들도 산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왜 그러시오? 한참 재밌게 얘기 중인데. 두 분이서 더 즐겁게 대화하십시오. 남자분들끼리요. 이거 내가 안 여자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렸어야 되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아, 왜 그러시오? 하던 말 마저 하시오. 아닙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네, 살펴가시오. 아, 근데 그 조선기생들은 향기가 참 좋습니다. 대체 뭘 쓰는 거요? 글쎄요. 자, 드십시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나 봐. 이지본이 한조라는 사람, 윤강도련님이랑 너무 달라.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나저나 정말 큰일이다. 당장 사흘 후라니. 언니, 나 정말 자신 없어. 폭약은 정말 못 만들어.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해줘. 알잖아,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도 다 끝이야. 언니, 그냥 최선만 다해줘. 실패해도 네 탓 아니니까. 부탁한다, 수인아. 하세가와 유이치, 아버님 조남이요. 평생을 하급무사로 무시당하며 살아오셨지. 나 역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말이요. 그러셨군요. 근데 한조상은 어떻게 야마모토상과 일을 하게 되신 겁니까? 잘하신 곳은 오사카라 들었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는 오사카를 떠났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거든. 처음엔 낭인들 틈에 흘러들어가서 험한 일도 꽤 했지요. 그렇게 차근차근 그분의 곁에 오른 거요. 그래서 그렇게 칼솜씨가 좋으셨군요. 송상이 보낸 자객들을 물리칠 정도로 말입니다. 예,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고 보니 내가 최상한테 제대로 걸려들었구만.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다 하고 말이오. 그런가요? 그래도 저는 한조상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군요. 그렇소. 그럼 다음에는 이 최상 얘기도 좀 들려주시구려. 매번 내 얘기만 하니 꼭 손해보는 기분이구려. 예, 그러지요. 자, 그럼 한 잔 더 마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진짜 시작 아니겠소? 예, 앞으로 잘 해봅시다, 한조상. 그럽시다. 아, 이거 미안하게 됐어. 내가 이 최상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구려. 아닙니다. 저야말로 바쁘신 분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군요. 그럼 쉬십시오. 예.
알아보셨습니까? 영상원에서 가져온 정보 그대로다. 15세 죽었다는 여동생 얘기까지도 모두 똑같아. 그럼 한조는 박윤광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정말 박윤광이라면 이 정도는 대비했을 거다. 역시 연하라는 계집이 있어야겠다. 동무는?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식이 올 겁니다. 한조, 하세가와 한조. ここはお前みたいな朝鮮人がうろうろするところじゃない。 我々は山本さんの仕事をしている。京都で一番大きな商談だ。山本？まやる気があったら下町の半蔵を訪ねてきな。長谷川半蔵。ちゃんと覚えとけよ。 그래, 사찰은? 전했습니다. 근데 형님, 그 자가 대체 누굽니까? 얼굴 보니까 전에 손택수 엿보던 바로 그 포교던데. 만나도 되는 거요? 위험하지 않겠소? 글쎄, 하긴 그놈이 좀 위험하긴 하지. 예? 나 말고 여자들한텐 말이야. 모르셨습니까? 그래, 어제는 어딜 갔었나? 그러니까 어제 그 나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그... 내가 시킨 일은 마무리했는가? 죽은 총잡이의 신원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일을 하지 않고 기방에 가 있었나 보군. 아니, 기방이라니요? 제가 기방을 안 간 지가 벌써 바로 갔다! 여기까지 거짓말만 할 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제가... 그... 죽은 총잡이의 용모 파기네. 당장 가서 알아오게. 예.
부리던 총잡이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사실이더냐? 예. 왜 내게 고하지 않았더냐? 하찮은 놈의 목숨입니다. 대감께서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리는 총잡이가 이런 것이라 착각하느냐? 아닙니다, 대감. 만약을 대비해 총잡이들을 더 키우라고 일렀다. 그건 어찌 되었느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놨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말씀드린 총잡이들입니다. 목숨을 바치게 싸웁니다. 목숨을 바치게 싸웁니다. 오늘 밤 청풍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나으리 혼자 오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근데 명월이는 언제 이 도성으로 돌아온 거지? 여왕 금한 것. 넌 오늘 죽었다. 명월아, 이게 얼마만이냐. 오라버니가 왔는... 아, 미안하오. 내가 방을 잘못 알고. 들어오시게. 한참을 기다렸다네. 말이오? 명월이는? 명월이는 어디에 있어? 그 언제쯤 명월인데 아직도 명월을 찾으시나? 그러지 말고 일단 좀 앉으시게. 당신 대체 누구요? 누군데 명월이를 아는 것이오? 글쎄, 당신이 첫종을 통했던 기생의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거라면 박윤강... 놈이 어디서 장난을? 넌 뭐하는 놈이냐? 칼로 처음 이겼을 때가 언제야? 그만해. 밤새 물을 거야? 말해봐. 나 틀리면 못 믿어. 없어. 어? 내 놈이 나한테 이긴 적 없다고. 왜 없어? 한 번 있지. 뭐? 내 눈에다 흙 뿌려서 이긴 거? 그래. 그리고 그것도 이긴 건 이긴 거지. 박심하면 금물이니까. 너 맞구나, 윤강이. 그래, 나다. 내 놈 친구. 살아있었구나. 박윤강 살아있었어. 그래, 살았다. 살아 돌아왔어.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한 거야, 그땐? 이렇게 살아있어 놓고. 그땐 그럴 이유가 있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수인당자를 데려와야겠어. 수인당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어. 안 돼. 안 되다니 왜? 난 아직 대역죄인이야. 쫓기는 몸이라고. 내 정체를 알게 되면 수인당자가 위험해질 거다. 하지만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있는 게 좋아. 이대로 죽은 사람으로 아는 게. 그게 수인당자를 위한 길이야. 명심해.
앞으로 수인 낭자와 마주치더라도 절대로 실수하지 마. 난 죽은 거다. 이 조선에선 너한테만 산 사람이야. 너만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다면 뭐. 아,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좌포천에 공문이 내려와 있을 거야. 일본인을 관리하라는. 아, 그거? 그거 네가 맡겠다고 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긴 어려우니까. 할 수 있지? 그럼. 다른 건? 연아. 그 애 때문에 왔어. 연아 찾으려고. 그래, 그렇겠지. 안 그래도 연아는 내가 계속 찾고 있었다. 수인낭자도 열심히 했고. 소식 알게 되면 나한테 꼭 알려줘. 알았다. 내가 꼭 찾아올게. 연아 내가 꼭 데려올게. 그래, 고맙다. 부탁한다, 정훈아. 통리 김우암은. 예, 전하. 조선의 부국강병과 개화를 이끌어 나갈 새 아문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외교를 담당하는 사대사, 교린사,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사, 그리고 전함을 제조하는 선함사와 신무기를 개발할 군물사 등 12사를 두어 업무를 세분화하였사옵니다. 그럼 이제 틀이 완성되었구려. 예, 전하. 이제 조정의 회의만 남았사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다니. 그럼 이 조선의 부국강병은 무슨 수로 이룩한단 말이오? 전하, 지금 백성들은 일본의 항구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울분에 차있사온데 새아문을 설치해 더 많은 나라들과 통상을 하시겠다니요. 그러옵니다, 전하. 게다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아문을 그것도 고란에 두시겠다니. 이는 한마디로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을 모두 허사비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오. 한심 앞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는 마당에 공판께서는 권한 다툼이나 벌이실 생각이신가? 맞습니다. 전함을 갖고 신식총을 가져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시대이옵니다. 그런데 항구를 개방하지 않고서 어찌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수호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충절과 기계요! 그러다가 서양의 전함에 무너진 게 청나라와 일본이. 형파는 그것조차 모르시오. 아니 뭐요? 그만하시오! 동리 기무아문은 마련된 절목대로 설치될 것이오. 각성들 하시오. 지금 조선의 운명은 경각에 달렸소. 더 이상 이 나라의 발목을 잡는 일은 용서치 않겠소. 그게 무슨 소리냐? 분위기가 좋지 않다니. 묘 이장 때문에요. 후손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다. 땅 주인이 옮긴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래도 조선의 관습은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산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시연이나 잘 챙기거라. 수인이는? 한조선과 함께 화약창고에 갔습니다. 저도 가볼 참입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는지 걱정돼서요. 그래, 다녀오라. 예. 자, 어떻소? 상태는 아마 최상급일 거요. 예, 대부분은요. 근데 염초의 질이 좀 떨어지는군요. 뭐요? 염초를 추출할 땐 검고 매운 흙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짠 흙을 퍼서 만든 것 같군요. 급하게 대량으로 만든 모양입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흙이면 흙이지 맵고 짜오가 세상에 어딨어? 있습니다. 흙이 짜면 습기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염초를 만들어도 쓰기가 어렵지요. 지금 내가 잘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아니오?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한번 드셔보시죠. 치우시오. 나보고 지금 화약가루를 먹으라는 거요? 제 말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드셔보십시오. 매운지 짠지. 어서요. 아. 그만하시오. 습하면 말려서라도 쓰시오. 아니면 알아서 구해오든지. 뭐라고요? 시료 몇 상자만 상해소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 창고에 넣어두었소. 관리 잘하시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약 반출은 절대로 안 돼요. 명심하시오. 걱정 마십시오. 원래 사람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믿소. 당신이니까 영 못 믿는 거지. 말씀 정말. 성공하면 단단히 사과하실 준비는 하십시오. 얼마든지 성공이나 하시오. 누구십니까? 전원입니다. 저게 외놈이고 인연이 외놈 기숙자입니다. 무슨 일이요? 이 가증스러운 놈이 조선 말을 하는구나. 도접장이 묘를 파시길래 내놈이 다 시킨 일인지 모를 줄 아느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려가 도접장 어른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닥쳐라 이 더러운 년아. 할 짓이 없어. 왜놈 오고 붙어먹어. 얘들아, 본때를 보여주라. 그만 가시오. 이놈이 감히 어디서. 야! 저놈을 잡아라. 서둘러라. 총소리가 들렸다. 예! 아까는 왜 그러셨습니까? 뭘요? 총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인분을 쏘실까 봐서요. 난 그런 사람 아니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경멸하는 사람이요. 헌데 총은 왜 품고 다니십니까? 이거 호신용이요. 갖고 다니면 쏘게 되는 게 총입니다. 한 번 쏘면 사람이 죽는 거고요. 단숨에 목숨을 앗아갑니다. 마지막 눈길도 못 전하게 잔인하게 끝을 내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그냥 아는 겁니다. 상식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아직도 날 박윤강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요? 갑자기 그건 왜? 대체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여지껏 잊지를 못하는 거요? 저 사는 동안 그분을 어찌 잊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과 함께 웃고 또 울고 생사고라까지도 함께 나누었지요. 떠올려 보면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물을게요. 정말 윤강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해도 순간순간 한 조상이 그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또 그 소리요? 아니요.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밖에나 좀 더 살피시오. 한조상! 수인아! 어르신과 얘기를 잘 마쳤습니다. 이름난 스님을 불러 조상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럴 거면 진작 좀 하시지.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묘는 왜 파헤친 거요? 광산까지 수레가 다니려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네요. 번번이 저희가 벌인 일 때문에 한조상께서 위험을 겪으십니다. 뭐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됐어. 해결됐다니 난 이만 가보겠어. 그럼 살펴들 가시오. 예, 살펴가십시오. 다친 데 없니? 많이 놀랐지? 괜찮아, 난. 헌데 한조상도 참. 아니,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말을 꼭 그렇게밖에 못한대? 우리가 한 잘못이야. 저렇게 이해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고맙기는. 언니는 왜 그렇게 저 사람한테 너그러워? 한조상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어? 그래, 빚졌지. 뭐? 내 목숨을 구해줬어. 바로 저 산에서. 처음 이 창고 보러 왔던 날 송상 자객들이 습격을 했었어. 정말이야? 만일 한조상 아니었었으면 난 지금 네 앞에 없을 거야. 헌데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냥 내 눈에 들어왔다. 뜻밖의 모습들이. 너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전하께서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치시는군. 웃으실 일이 아니옵니다, 대감. 이건 조정이 통째로 뒤집히는 일이옵니다. 조정뿐만이 아니옵니다.
실력만 있다면 서출이든 천민이든 새 아문의 관리로 받아들인다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조선을 뒤집겠다는 말이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옵니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허시면 전하께서 어디까지 가고 오고 계신지 한번 들어봐야겠네. 전하께서 이용사 낭청자리를 맡기셨네. 이용사면 다른 11사를 모두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의 낭청이면... 그래, 아주 과분한 직책을 주셨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앞으로 자네가 많이 도와주게. 예,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르신. 아니, 그게 아닐세. 자네도 새 아문으로 들어오란 말이네. 나와 함께 일해주게. 허나 저는... 역관 주제에 낭청까지 맡았네. 집안을 문제 삼고 출신을 따지는 곳이 아닐세. 들어오게. 함께 해나가세. 그게 바로 자네가 바라던 일 아닌가. 이름이 재미야? 재미. 예쁜 이름이네. 엄마가 지어줬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많은 빨래들은 다 누구 거냐? 한조상 건데요? 한조상? 아하하. 어? 또 뭐라 그랬어? 한조상 거라고요. 왜요? 내가 쟤 관리 잘하라고 했지? 내 방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 당장 내보내. 당장! 형님, 한 번만. 제가요,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어이구, 이렇게 그냥 확. 아, 저, 연하인 놓고 달아냈는데 빨리 들으셔야죠.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니, 그거야. 형님이 말할 게도 안 주고 화를 내셔가지고. 어디야? 역시 마포였군. 예, 마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천국으로 노비들을 팔아넘기는 노비꾼 패거리가 그 아이를 아직 데리고 있답니다. 가자. 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왜 이렇게 꾸물거려? 빨리 안 와? 아, 이게 안 입어본 옷이라 갖고 되게 불편하네요. 어디야? 저기입니다. 가시죠. 아, 이거 왜 자꾸 내려가? 아씨. 누굴 찾으신다고요? 연하요? 네, 그렇소. 연하, 연하라. 아, 방금 팔려간 그년 말하는 건가 혹시? 팔려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운이 없구려. 그 아이 어느 헌칠한 장사꾼이 와서 막 데려갔어. 일각도 안 됐지 아마. 누가 데려갔어? 아니, 어디로 간다 했어? 그거야 나도 모르지요. 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기 무상으로 갈 거다. 잠자코 따라오너라. 연아야.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내일 연회를 열 것이다. 그 자리에 한조를 불러와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기지방 유지들? 예.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분들이라 미리 인사라도 나누는 자리를 만드셨답니다. 도잡장 어른께서, 한조상께서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자리라면 가야지. 잘 알았네. 가서 나도 참석하겠다고 전하게. 예. 그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또 왜야?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응? 그러게 그런 걸 왜 한대서. 지금이라도 가서 못한다고 말하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할래? 이제 와서 어떻게 못한다 그래. 혜원 언니 때문에라도 꼭 성공해야 돼. 그럼 어떡해요? 뭐, 가서 화약이라도 훔쳐와요? 에? 맞다, 화약. 화약만 있으면. 한조상이요? 여기 창고에 남아있는 화약들 좀 살펴보라는데 상태 괜찮은지.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아씨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텐데. 깜빡하셨나 보지. 그럴 분 아니신데. 여기에요. 확인해보세요. 고마워. 괜찮네. 그럼 오셨다 갔다고 한조상한테 전할게요. 아니야. 내가 다음번에 직접 와서 말씀드릴게. 뭐 그러시든가요. 그래. 그럼 수고해. 네. 괜찮으십니까? 누구냐 이 아이는? 못 보던 얼굴인데. 예, 엊그제 어르신께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예, 앞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시며. 뭐해? 아쉽게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네? 예. 그래. 그러게라 말일세. 어서 오십시오. 다들 마치 오셨나 보군요. 그래, 오는 길에 만났네. 아, 도접장은? 오셨다고 전하겠습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죠. 그러세.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구나. 서둘러야겠다. 예. 경기지방 유지들이라더니 내로라는 조선의 주당들은 다 모인 모양이요. 네, 저도 저분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그 정도면 말 다 했구려. 술도 깰 겸 들어가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한조상.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가서 차 한잔 내오라 이러거라. 예. 가시죠. 그래,
손님들과 인사는 좀 나누셨습니까? 예, 뭐 대충요. 그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더군요. 예, 종종 모셔서 이런 자리를 갖다 보니 하나 둘 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최상 수익의 절반은 연애비로 나가는 것 아니오? 그럴 리가요. 그것보다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 하나 둘 집에 노비들만 느는군요. 어제도 연애를 핑계로 노비 아이를 하나 새로 데려왔으니 말입니다. 그렇소. 아, 그나저나 수인은 아직도 한조상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윤강도령이란 사람과 말입니다. 글쎄, 뭐 겉으론 티를 안 내니 잘 모르겠소. 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소. 이제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려 하오. 예, 그리하십시오. 한조상 말씀처럼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요. 자기 핏줄이 아닌 이상 제대로 확인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오. 아, 제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군요. 곧 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저는 잠시 손님들께 다녀올 테니 천천히 머리 좀 식히고 계십시오. 난 신경 쓰지 말고 그 손님들이나 잘 챙기시오. 귀한 분들 아니오? 예, 그럼. 그래, 거기 놓거라. 네. 저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반대편 너도 밤새 잡으셔야지. 그걸 잃으면 내가 뒤집힙니다. 협박하시는 거요? 네 이놈 크게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는 걸 모르고 한 짓이더란 말이냐. 제가 아들이란 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번엔 정말 살아서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최상이 당하는 수가 있어. 이 총은 한순간이요.